안녕하십니까.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타이어가 요철길이나 날카로운 돌출물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파스가 나거나 본의 아니게 뭐 인도 갓길을 뭐 이 사이드 휠 부분을 건드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한 짝만 임시방편으로 교환을 할 것인가, 좌우를 다 교환을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어가 어느 정도 마모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타이어가 지금 새거인 상태입니다.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전에 타이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이순신 장군 이 감투나 사모관대라고 그러는데, 이 얼굴 부분이 있고 사모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관대나 감투가 안 보이게 되면은 상태는 오케이다, 그리고 새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투나 사모관대가 다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름 휴가철이고 장마철이고 그럴 때는 안전 운행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막 현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어 관리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안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 사모관대를 내 타이어의 중앙 트레드 홈 부분에 이렇게 꽂아 보시면 지금 이순신 장군 얼굴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타이어는 새 거구나, 상태가 너무 좋구나, 오케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모가 되는 홈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그루브 패턴 홈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화살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따라서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드 홈 사이에 이 홈은 빗물을 배수하는 거고, 이 가는 사이프들은 빗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뿜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이어 트레드가. 그래서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이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타이어는 보면은 보통 고속주행용이나 여름용, 가을용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는 이 트레드 문양은 사용하시기에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라는 거는 가는 홈이 이렇게 많이 여기 있는 건데, 가는 홈이 많은 타이어들, 특히 스노우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가는 홈이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장착을 하시고, 이 타이어는 사이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새 거기 때문에 한쪽이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파스가 나거나 뭐 펑크가 나서 끓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환을 해야 된다, 자동차 정비업소 가서, 그럴 때는 한 짝만 교환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쪽지나 무슨 뭐 메일로 다 많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짝이 교환이 아니라 보통 기본이 두 개, 좌우가 되겠습니다. 좌우. 그런데 아, 이렇게 타이어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새 거일 상태, 내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안 됐다, 새 거다 그랬을 때는 하나만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마모가 이 트레드 홈 깊이는 8mm입니다. 8mm. 그래서 이 지름을 봤을 때이 8mm가 다 마모가 돼서 뭐 1.6mm, 2mm 이하가 됐다 그랬을 때는 좌우 바란스가 깨지게 됩니다.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가 치우칠 수도 있고, 이 주행하다 보면은 제대로 뭐 11자로 가지를 못하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쏠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ABS니, EBD니, TCS니 이런 많은 전자제어 센서들이 지금은 휠 부분에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로터 안쪽에. 그러다 보면은 전자제어 시스템이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 지름을 차이를 읽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제작회사에 같은 사이즈에 같은 문양으로 되어 있는 타이어를 장착을 하시는 게
바른 교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됐으면 뭐다? 두 개를 교환을 하셔야 되고, 내 타이어가 새 거다? 그럴 때는 하나만 교환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요즘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SUV 뭐 사륜구동 타이어 뭐 몇 짝을 갈아야 됩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자제어 센서가 요즘에는 휠 4개 안쪽에 얘 구름 저항을, 자동차 타이어가 주행을 할 때는 그걸 구름 저항이라고 합니다. 구름 저항을 읽어주는 그런 센서들이 많고, ECU가 그거를 오류가 떴을 때는 얘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옛날 뭐 변환을 하는 기계적인 사륜구동이 아니고 전자제어 얘네들이 지금 자동차 컴퓨터가 연산하는 게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메모리 해놓은 대로 이 자동차는 그 수치값에 안 들어오게 되면 오류를 뜨게 됩니다. 그게 체크 엔진이 뜨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고등, ABS나 뭐 EBD나 브레이크나 뭐 타이어 문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고등을 오너가 알도록 계기반에 뜨게 되는데, 자, 우리 사륜구동 원리에 대해서 잠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있고 미션이 있고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가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시면 미션 뒤에 이렇게 붙어갖고, 얘가 여기 보면 우리가 프로펠러 샤프트, 드라이브 샤프트 이렇게 일선에선 부르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요 드라이브 샤프트가 움직이는 구동추, 이걸 전달을 해주는 어떤 미션의 보조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속기에서 발생한 동력을 뒷차축, 뒤에 여기 저기 보시면 리어 디퍼런셜 기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앞차축으로 분배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어식,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H트랙이라고 해서 사륜구동을 채용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앞바퀴가 7, 뒤에는 3입니다. 구동 방식이. 그리고 와인딩 도로, 주문진의 뭐 새천년 도로 같은 이런 와인딩 도로나 뭐 굴곡이 심한 도로, 그리고 내 차가 급하게 코너링을 이렇게 돌아나갈 때, 그럴 때는 6:4로 자동으로 배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내가 주행을 하고 있더라도 강제로 5:5의 배분율로 할 때는, 여러분들 자동차 지금 SUV 사륜을 타시는 분들이나 뭐 지금 승용 사륜을 타시는 분들 보면 버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5:5로 강제로 넣을 수 있게. 그럴 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퍼 케이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C 뭐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일선에서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들이.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타이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타이어가 움직이는 회전수에 비례해서 얘네들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SUV 타이어 같은 경우는 2종 사이즈를 끼거나 2종 제품의 타이어를 끼거나 마모 상태가 틀린 타이어를 끼게 되면 이 타이어들이 있는 요 안쪽에 센서들이 제대로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ECU가 얘가 오류가 나고, 기계적으로는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미션하고 이 크랭크 샤프트 여기 있는 게, 여러분 등속 조인트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등속 조인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들이. 그래서 이런 등속 조인트, 허브 베어링 들어가는 이 구동축, 그 부분 있는 데가 마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심하면 이 미션까지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SUV는 그 자동차 메이커 그 서비스를 가시게 되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하시면은 만 킬로마다 위치 교환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2만 킬로에 한 번씩 위치 교환을 하시고 자동차 타이어를 그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UV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이나 화물차, 1톤 화물차 이런 자동차들에 비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좀 이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4개씩 교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선에서 저희가 타이어를 팔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반드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UV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실 때는 사륜입니다. 두 개 같은 문양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제조사에 같은 사이즈로, 하지만 다른 타이어가 이렇게 껴 있다, 뭐 두 개 이런 방식으로 꼈다, 근데 트레드가 틀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결론은 뭐가 됩니까? 자동차 유지비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하는 면에서는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전의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기압,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분명히 마치시라고 그랬습니다. 적절한 공기압, 그리고 이 트레드 마모 상태 항상 일상 정비처럼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유관 점검해 보시고, 유관으로 안 되겠으면 단골 정비업소, 단골 카센터 가서 공기압 다시 체킹하시고 마모 상태 확인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SUV, 특히 요즘 나오는 뭐 현대자동차 H트로에, 뭐 BMW X드라이브, 아우디의 콰트로, 벤츠의 뭐 포메티, 여러 가지 방식의 전자제어식 사륜구동들, 승용 SUV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륜하면 SUV만 알고 있는데 사륜 승용차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에서도 뭐 사륜구동 뭐 H트랙 전자제어식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작사마다 만든 방식을 부르는 어떤 이름만 차이 있는 거지 전자제어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사륜구동의 타이어는 좌우 이렇게 두 개씩만 바꾸면 안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물론 같은 타이어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문양에, 같은 제조사에, 같은 사이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은 타이어는 관리가 가장 안전의 기본이고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주는 이 타이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타이어 사람이 못에 밟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펑크가 나면 우리가 카센터 가서 만 원만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를 해주시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안전의 가장 기본인 타이어 교환 방법, 그리고 특히 전자제어식 사륜구동 타이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왜냐하면 뭐 저희가 필드에서 그런 걸 많이 겪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기간인데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너가 관리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단 한 가지 얻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SUV 아니면 승용형 사륜구동은 가급적이면 같은 제조사에, 같은 문양에, 같은 규격의 타이어를 장착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길게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람차게 안전하게 운행 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